예, 지난 에피소드에 이어서 또 다른 예제를 하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캐시 나와 있어요. 있고,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FMT의 디스플레이. 이게 뭐냐 하니까 스탠다드 라이브러리입니다. 우리 이전에 한번 언급했었나요? 라이브러리의 format 모듈이에요. 그것이 이제 std fmt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MT에 있는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트레이트예요. 왜 이렇게 표시를 하느냐니까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트레이트는 format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도 얘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트레이트.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임플멘트 하려고 하는 이 디스플레이 트레이트가 어디에 속한 트레이트인지 그걸 이렇게 확정을 시켜 놓는 거예요. 만약 이걸 빠지게 되면은 이걸 빼게 되면은 에러가 뜹니다. 요렇게. 어떻게 돼 있나요? 보시면은 cannot find the trait display in this scope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특정하게 어디서 가져온 디스플레이인지 이렇게 지정하고 그런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제 FMT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있고 이렇게 쭉쭉 해서 출력을 해보죠. 프린트 하면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호출되어서 여기죠. 이게 호출되어서 이 부분이 출력되고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상당히 재밌는 부분이 뭐냐니까 왜 그럼 이렇게 하는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자는 거죠. 만약에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없이 이게 없으면은 바로 에러가 떠요. 뭐라고 에러가 떠느냐니까 Not all trait items implemented missing FMT 이런 게 메시지가 떠죠. 요 메시지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한번 언급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레이트들이 a trait may give some method free 공짜로 주는 거예요. 공짜로 일부 메서드들을 줍니다. 누가 주느냐니까 two types입니다. types which implemented the trait. 그러니까 자기를 임플멘트한 타입들에게 일부 메소드들을 공짜로 제공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난 에피소드에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라 but some method입니다. 일부 메소드들이 of a trait는 반드시 be implemented by each type이죠. each type which implement the trait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다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 일부는 의무적으로 implement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FMT라고 하는 겁니다. 이 FMT는 각자 이 display trait를 implement 하려고 하는 타입, 지금 캐시잖아요. 캐시 이걸 자기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시그니처, 이 시그니처 그대로 맞춰서 여기다 바디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시그너츠가 보시면 좀 처음 보는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죠? 요런 것들이 어떤 의미인지 요거는 우리가 좀 이따가 곧 살펴볼 거예요. 어쨌거나 지금 이 예제가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메소드, 어떤 트레이트의 모든 메소드가 다 공짜로 그냥 자동으로 제공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죠?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FMT를 캐시 이렇게 임플멘트 했을 때뭘할수 있느냐니까 바로 프린트 라인에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요게 디스플레이 트레이트. 그러니까 이 부분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데이터 타입을 표시하려면은 이 데이터 타입, 얘는 캐시잖아요. 이 캐시 반드시 디스플레이 트레이트를 임플멘트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 FMT 펑션의 바디를 구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이런 게 없다. 임플멘트 한게 없다. 얘도 필요가 없죠.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바로 이렇게 멘털 뭐라고 뜨나요? cat doesn't implement 해서 스탠다드 FMT의 디스플레이. 이걸 임플멘트 하지 않았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줄 수 없다는 에러 메시지가 뜨죠. 이해되시죠? 자, 밑에 있는 예제 또 보겠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재밌는 예제가 밑에 또 하나 있어요. 보시면은 이번에는 비슷합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인데 달라진 부분이 뭐가 있는지 천천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위에는 똑같죠? 캐시고 임플멘트도 똑같죠? 디스플레이 똑같고 그런데 프린트 캐시라고 해서 있죠. 이 부분에 패스를 넣어서
프린트캣 이 부분이잖아요. 요것은 프린트캣에서 요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고 일단 요것부터 먼저 하죠. 밑에 두 개는 없다고 생각하십시오.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서 my mental 이렇게 하고 printcat의 string string은 넣으라고 돼 있네요. 그냥 얘는 cat로 할게요. cat로 하고 println cat 됐죠. 자, 이렇게 실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죠. 뱅글뱅글 돌면서 이렇게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왜 이렇게 동작하는지는 이해를 하시겠죠? 우리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이잖아요. 자, 그런데 뭘 하려고 하느냐니까 이번에는 요렇게 해보겠다. 요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스트링 잡으셨습니다. 다시 원위치. 자, 이전 원래의 모습으로 바꿨습니다. 뭐냐니까 이번에 프린트캣은 스트링을 받도록 돼 있어요. 그죠? 그런데 마이캣은 스트링이 아니에요. 얘는 캣이에요. 그죠? 이 캣을 스트링으로 바꿔준단 말입니다. 투 스트링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to string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우리가 임플멘트 한 적이 없잖아요. 그죠? to string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 동사. 이 주어죠. 이 주어는 my mental 얘죠. 얘. 얘가 to string이라고 하는 것을 임플멘트 했느냐. 그러니까 메소드로서 imple cat 해서 여기다가 fn 해서 to string 그래서 아규먼트를 받고 어떻게 펑션을 어떻게 하고 이렇게 했어야지 우리가 toString을 불러다 쓸거 아니에요. 이렇게 상식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왜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는 거죠. 그죠? 우리 교재에도 설명이 좀 나와 있습니다만은 교재에 설명이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맨 밑에 부분에 아마 있을 겁니다. 교재에 있는 내용을 참고를 해서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한지 여러분 스스로 답을 한번 내보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으로 충분히 추론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추론한 내용이 자기가 추론한 내용, 이게 이래서 아마도 동작하는 것 같습니다 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 내용을, 한번 확인을 받아야 될거 아니에요? 확인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여기 디스코드. 한국 러스트 사용자 그룹.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이게 아마 이래서 이게 투스트링을 마이멘터리 이렇게 해서 동작을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고 여러분들 생각을 올려서 그 생각이 맞는지 다른 사람들 이미 러스트를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의견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